안녕하세요, 싱쿡입니다. 좀 바뀌었죠, 여러분. 여기는 제 집이 아니라요.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술 먹방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오늘 안주를 제가 직접 지원이 형 집에서 만들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메뉴 뭔가요? 메뉴는 제육볶음과 해물탕입니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재료를 다 준비했고요. 일단 육수부터 뽑을게요. 청양고추. 엄마. 네, 청양고추 맞아. 두 개 정도를 넣고 통마늘, 대파. 배추 한 두 입. 육수를 따로 뽑는 이유가 이 냄비 오늘 끓여야 되는데 이보다 큰 냄비가 있으면 그냥 바로 탕을 끓였을 텐데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육수를 끓여가지고 꽃게탕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먹을 때 육수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수를 따로 뽑을게요. 제육. 제육에 들어가는 거 어슬렁 썰고 해물탕에 그 빨간 양념이 아니라 그냥 맑게 할 거거든요, 맑은 탕을. 그래서 그냥 통마늘을 넣습니다. 뭐 살짝 매콤함 주기 위해 청양고추. 청양고추는 제육에 들어가요. 양파는 제육에도 들어가고 맑은 탕에도 들어갑니다. 둘 다 비슷하게 그냥 썰으면 돼요. 보통 제육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달달한 거 아니면 뭐 국물 있는 거 뭐 어떤 거? 아, 조금 달달해야죠. 제육은 달달해야 된다. 달달해야 밥이 땡기거든요. 아, 매운 거 싫어하시고요? 너무 매우면 좀 그렇죠? 와우. 이만큼만 넣어야겠어. 이거는 딱 먹을 때 넣을게요. 잘 갈라지네요. 오늘 그냥 거의 샤브샤브가 될 것 같은데? 넣어. 익히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네. 이요. 고춧가루 두 큰술. 고추장 한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청양고추 두 개. 한 다섯 큰술. 따구마 알아요? 따구마 알죠. 와, 백종원이네. 해창기를 한 큰술. 간장 반 큰술. 반 큰술. 액젓 안 넣어도 돼요. 고춧가루. 고기를 썰어야 되는데 이거는 찌원이 형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전지가 뭐죠? 전지요? 네. 전지 전능하다. 왜? 앞전자 써서 앞다리입니다. 아하. 네.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얇게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얇게. 손 씻고 오셨다. 아, 손 씻어야죠. 여러분 잘 써나 지켜보세요. 고기가 이제 좀 그러네요. 뭐가 그럽니까? 아, 조금 먹는다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찌원이의 삶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맛없는 음식들이나 그런 걸 리뷰를 하고 있고요. 홍보 말고 자기소개요. 아, 자기소개요? 자기소개. 아, 저 이제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김지원이고 24살. 네. 키는 180이고요. 몸무게 73kg. 5형입니다. 네. 아버지 일본 사람이고. 아, 진짜. 예, 네, 왜요? 여자친구는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네. 여자친구 생기고 싶어요. 어, 근데 잘 썬다. 그래요? 또 이게 요령이 또 생기고 그러면은 금방 썰리죠. 네. 그죠? 그 요리 유튜버도 많이 보거든요. 어? 요리 유튜버 누구 보세요? 일단 소프 형님 많이 봅니다. 아. 네. 네. 그 신쿡 씨도 보고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아, 요즘 요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 정국을 찔리셨네. 네, 좀 하시면은 볼 텐데. 아, 얼마 안 되네, 근데 고기가. 고기 얼마 안 돼요? 많아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예. 그 쪼그라들어가지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엄청 많아 보였는데. 이따가 꽃게 먼저 집어넣을게요. 맛있겠군요. 바지락하고 미더덕은 좀 나중에. 조개류는 너무 오래 익히면은 살이 다 쪼그라들고 질겨지거든요. 썼어. 썼어. 양념장을 넣고. 네. 섞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비벼줘야 돼요. 마사지, 알죠? 네. 충분할까요? 아, 옷, 옷. 양념이, 아이고, 그래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 그니까. 안 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바지락이랑 미더덕도 넣어줄게요. 냄새가 좋다. 그치. 바다 냄새. 두꺼운 부분은 먼저 넣어줘서 좀 익게. 숨이 죽어야죠. 그쵸. 소금. 왜요? 나 미쳤나봐. 엄청 많아요? 나 소금 한 모래기 넣었어. 아, 그게 바다의 맛이죠, 잉. 나 진짜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네? 잘못할 거 없잖아. 잘못된 거 같은데? 네? 기다려봐. 지금 미더덕을 넣어가지고 맛을 볼 수가 없는데. 형, 나 이거 큰일 난 거 같아. 에이. 아, 진짜. 육수도 미리 뽑아놨으니까 괜찮아. 이거 어떡하지? 망쳤는데? 소금 좀 넣었다고 했을 때 그게 크게 달라져? 짜지. 술안주는 원래 좀 짜야지. 고춧가루 식용유를 살짝쿵 둘러줍니다. 조심하세요. 오케이. 원래 물을 넣고 하면 기름을 안 써도 되는데 물이 있는 것보다 볶은 게 더 좋다고 하니까. 고쳐져, 고쳐져. 나무 뒤집게 이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얼굴이 좀 잘 안 나와도 이해 좀 해주세요. 익었으니까 남은 야채들, 고기가 지금 딱 절반 익었거든요? 야채들 다 넣을게요.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미리 켜놨어요. 네. 빰. 네, 여러분, 이렇게 한 끼가 완성됐습니다. 이거 야채는 더 이따 추가할 때 먹을 거고요. 일단 끓여놓고. 네, 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네. 이제 우리 신쿡이가 해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맛있을지도 아직 모르겠는데, 이런 열악한, 아니, 집 자체는 너무 좋은데, 주방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맞습니다. 요리하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만든 저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먹방은 이제 찌원이 형 유튜브에 가서 보실 수 있고요. 뭐 그냥 먹방을 하는 게 아니라, 술과 함께, 네, 술 먹방을 할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안주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찌원이 형도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요리 유튜버들 많이 보거든요. 요리 유튜버 누구 보세요? 일단 소프 형님 많이 봅니다. 아. 네. 네. 신쿡 씨도 보고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아, 요즘 요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 전복을 찔리셨네. 네, 좀 하시면은 볼 텐데. 아.